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짱구데디고요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구매하라고 추천했던 치트키 바지들을 구매를 해서 실물로 보여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. 실제로 봤을 때는 별로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. 진짜로 좋은지 검증해보는 시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. 앞으로 아이템을 추천하면 구독자분들이 궁금하다, 이런 거는 좀 실제로 보여주고 싶다 하는 브랜드는 내가 따로 구매를 해서 소개를 할 예정이거든. 궁금한 아이템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 소개할 브랜드는 999 휴머니티라는 브랜드고, 다른 편집샵이라던가 플랫폼에는 품절이라서 자사에서 구매했다는 점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. 바지고리도 주긴 하는데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전에 오프라인 직원분들부터 해서 편집샵 MD님들이랑 디자이너분들, 마케터분들도 굉장히 또 좋아하는 브랜드더라고요. SS에 입기 좋은 원단이네. 면 소재고 차콜 그레이? 이런 컬러 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? 그리고 소재 배색돼 있는 게 감성이 있네. 포켓도 큼직하게 들어가고, 등산복이라던가 기능성이 중요시되는 팬츠들, 그런 느낌으로 절개가 들어가면서 포켓이 이렇게 또 숨겨있다. 히든으로 되게 깔끔하게 숨겨져 있어서 감성 낭낭한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. 준수한 마감이랑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까지는 아닌데 살짝 여기 안 맞다 뭐 이 정도 부분? 지금 손가락이 여기까지 들어가거든? 굉장히 턱 깊이가 깊은 팬츠라고 보면 될 것 같아. 무릎 쪽에 이렇게 다트 분량이 들어가 있어서 좀 요즘 많이 입는 볼륨감이 있는 와이드 팬츠라고 보면 될 것 같아. 옆선까지 쭉 떨어지는 요 절개가 포인트 되는 팬츠입니다. 또 하나 특징은 밑단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서 실루엣을 잡아줄 수가 있다. 본인 취향 맞춰서 입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리 봐도 뭔가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고 인기가 많은데 안 예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상의랑 같이 한번 매칭을 해보고 왔는데, 절개라던가 실루엣이 되게 힙하게 나와서 깔끔한 아이템들 뭐 이런 거보단 힙한 의류랑 매칭을 하니까 괜찮더라. 힙한 디테일을 원하는 사람한테 추천할 것 같고,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건 구김이 가는 소재다 보니까 고급스럽다거나 비싸 보인다거나 뭐 이런 느낌보다는 캐주얼한 면 와이드 팬츠? 10점 만점에 8.5점? 요즘에 이런 와이드한 팬츠, 파라슈트 팬츠 많이 나오는데 이런 절개 디테일까지 같이 있으므로 다른 팬츠랑은 차별되는 아이템을 찾고 있던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인스펙터라는 브랜드거든? 브랜디드라는 네이버 커뮤니티에서 사랑받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무신사의 랭킹에도 계속 있던 팬츠라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. 원단이 일단 좋고 디테일이 그냥 말이 안 되네. 파라슈트 팬츠, 이런 턱 있는 팬츠인데 절개라던가 디테일이 확실히 매력있게 들어가고, 봉제 퀄리티가 깔끔하고 좋네. 라벨 같은 경우도 텍스처가 느껴지는 그런 라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. 앞에는 깔끔하게 슬랙스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는데 뒤에는 이런 식으로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요 디테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어떤 팬츠라고 보면 될 것 같아. 이런 턱 디테일이 바텍으로 되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투턱도 그렇고 무릎 쪽에 잡혀있는 이 볼륨감도 되게 깔끔하게 들어갔다. 999 휴머니티가 프리하고 캐주얼한 버전이라고 본다면 얘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 좀 더 깔끔한 느낌? 32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. 깔끔한 룩 좋아하는 사람들이 요즘 좋아하는 와이드 실루엣을 챙기기에 굉장히 좋은 슬랙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여기에 턱이 되게 깊게 들어갔거든? 그래서 지금 실루엣이 루즈하게 떨어지고 힙한 느낌을, 원단감이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되게 잘 잡아주는 느낌? 더비 슈즈랑도 궁합이 좋을 것 같고, 뭐 러너라던가 날렵한 독일군, 요즘 사람들이 많이 신는 이런 스니커즈랑 궁합이 되게 좋을 것 같아. 입다가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이렇게 달랑거리잖아. 고정하라고 요걸 해놨어. 인스펙터 같은 경우는 입어보니까 사람들이 왜 많이 입는지 알 것 같네요. 나는 풀러서 입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디테일 포인트가 되게 감동이었어. 다소 여름에 못 입을 것 같은 원단감이긴 하지만 애초에 통이 굉장히 여유롭고 실루엣 자체가 루즈하게 나와서 한여름 제외하고는 다 입을 수 있을 것 같거든? 깔끔한 거 좋아하는데 힙한 룩 입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. 그런 사람들이 구매하기 굉장히 좋은 파라슈트 팬츠라고 보면 될 것 같아. 개인적으로는 허리둘레가 좀 여유 있었으면 좋았겠다. 사이즈 표기는 32인데 실제로 입었을 때 느낌은 31 정도 되는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그 점만 조금 아쉬웠고 나머지는 전부 마음에 들었어. 허리 작은 것만 빼면은 솔직히 10점인데? 허리 좀 크게 해서 다른 색상도 내주시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입을 것 같습니다. 브랜드 3개 놓고 보니까 어나더 오피스가 좀 넘사긴 하다. 스왈로 라운지 오픈을 했잖아. 거기에 좀 초대를 받았거든? 행사 일정 뒤로 이렇게 해서 갔는데 우연히 좀 디렉터님과 대표님 만나서
있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이건 내가 진짜 살려고 했거든? 근데 이렇게 그냥 또 주셨다 이런 건 또 못 참죠. 예, 감사하게 잘 입긴 하겠지만 아쉬운 점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한다는 점. 어나더 오피스 신상들이 막 많이 나와 있진 않아서 좀 아쉬웠는데 슬랙스라던가 팬츠류들은 끝장나게 잘 나오긴 하더라. 따로 브이로그 영상으로 올릴 예정이니까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뒤에 올라오는 영상을 봐도 좋을 것 같아. 지금 구매했던 바지가 10만원 중반대잖아. 본 가격대에는 진짜 퀄리티가 말이 안 되긴 합니다. 요 가격대에 좀 포인트 될 만한 깔끔한 바지 찾는 분들은 요거 사시면 돼요. 진짜 잘 나왔어요. 허리 사이즈도 3 사이즈가 한 32? 요 정도로 여유있게 나와서 배 어느 정도 나오신 분들도 착용이 가능한 팬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큰 특징이 요 단추 여밈이 두 칸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너입한 실루엣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. 셔츠라던가 티셔츠 같은 걸 너입을 해도 훨씬 더 고급스럽고 깔끔한 느낌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말하면 좀 올드해 보일 수 있어. 어린 친구들이 착용하기에 좋은 슬랙스? 이런 느낌은 아니고 20대 중후반, 30대 이런 분들이 깔끔하게 스타일링을 하면서 엣지 있는 느낌을 가져갈 때 좋은 팬츠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. 투턱이 잡혀있는데 앞에 소개했던 팬츠보다는 깊은 편은 아니야. 그래도 전반적인 실루엣이라던가 떨어지는 핏감은 굉장히 여유있게 나왔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봉제 퀄리티가 확실히 깔끔하고 원단 마감이라던가 이런 것도 퀄리티가 확실히 좋긴 합니다. 다 다른 매력이 있어서 구매할 만하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다 구매하라고 할 것 같아. 근데 하나씩은 다 포인트가 있긴 하다. 999 휴머니티 같은 경우는 원단의 이런 느낌만 조금 바뀌었어도 훨씬 좋았을 것 같고 인스펙터 같은 경우는 허리 사이즈를 좀 풀어달라. 어나더 오피스 같은 경우는 진짜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기보단 디자인이라던가 무드가 조금 연령대가 높다? 그 점만 알고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. 힙한 순으로 정리를 한다면 999 휴머니티, 인스펙터, 어나더 오피스. 퀄리티 순으로 정리를 한다면 어나더 오피스가 제일 좋았고 999 휴머니티랑 인스펙터 같은 경우는 비슷한 느낌이었어. 제일 많이 입을 것 같은 거는 오히려 인스펙터랑 999 휴머니티일 것 같은 게 어나더 오피스 같은 경우는 셔츠 입고 니트 깔끔한 거 입고 좀 멋있게 스타일링하고 입어야 될 것 같은 바지라면 인스펙터랑 999 휴머니티 같은 경우는 진짜 좀 편하게 후드티라던가 힙한 의류들이랑 매치해서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느낌이라 덜이 다른 느낌? 확실히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까 그거는 좀 잘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. 자, 오늘은 이렇게 내가 치트키 바지로 추천하고 싶은 바지 3개를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? 포인트가 세고 힙한 바지들도 많이 입긴 하지만 꾸안꾸 좋아하는 사람들, 치트키 팬츠여도 과한 디테일은 좀 싫어, 부담돼 하는 사람들이 선택하기 좋은 아이템들로 한번 구성을 꾸려봤으니까 영상을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바지를 겟해서 봄 코디도 예쁘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.